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또 둘째 딸과 함께 와인 주산지인 카케티라는 지역에 최근에 오픈한 와이너리 호텔에 인스펙션 겸 여행을 왔습니다.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트레킹, 온천이라는 이제 여행 상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여행하기에는 항공료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패키지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서부터 한국에서 참 좋은 여행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3국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참 좋은 여행사 여행 후기에 보시면 한국인 가이드가 나오는 후기들 이런 건다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참 좋은하고 같이 와인, 그다음에 트레킹, 그리고 온천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조지아 여행에 대해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편에 걸쳐서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쯤 중간쯤 되겠죠. 이제 앞으로 더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더 제가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그럼 조지아에서 다 하지 마냐? 다뭐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게 아니다. 오늘은 제가 조지아에서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아는 일단 여행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360일, 즉 1년을 무비자로 주는 나라는 조지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다 떠나서 조지아에 여행을 오셔서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이런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아 그러면 뭐 구르지아 이래서 좀안 좋은 이미지 또 후진국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는 전혀 후진국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 소득 수준이 뭐 5,000불 정도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한국에 비해서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국민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사실 문화적 소양도 그렇고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간간이 소개시켜 드리는 와이너리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어느 여행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경에 신경 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조경과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꽃꽂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에 맞춰서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조지아 사람들이 이 조경, 즉뭐 화분, 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지아에서 제가 지금까지 15년 있으면서 오페라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오페라 공연에 시작을 하면 티켓이 거의 진짜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페라와 음악 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소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준님께서 꼭 조지아에 와서 살고 싶다. 이 조지아에 살다 갔던 러시아의 대문호들, 톨스토이, 안톤체프, 도스토옙스키, 이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 그리고 차이콥스키, 이런 음악가들, 이런 예술인들이 왜 조지아에 와서 살았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조지아의 내전이라든지 또 사모님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결국은 오지 못하셨지만 조지아에 오기 위해서 모스크바까지 오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러시아 문학의 톨스토이라든지 푸시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품 속에서 조지아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또 조지아의 가장 큰 대로 루스타벨이라는 대로는 역시 예술가, 즉 시인입니다. 이 조지아의
국립 뭐 국민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옛날에 이제 왕립 시인이었지만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길 도로들의 이름이 다 대부분 예술가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미미노라고 코미디언의 동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의 동상도 있고, 그래서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지아에서 만약에 와서 한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예, 저렴한 유럽이다. 저렴한 알프스, 저렴한 유럽. 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아, 이 조지아에서 한달 살기, 뭐, 또 1년 살기, 이런 살기는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조지아에 오시면 한국에서 가기 힘들었던 유럽 국가들,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비롯한 그런 발틱 3국,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런던, 이런 국가들이 정말 가깝게 갈수 있습니다. 아, 예를 하나 들으면, 폴란드 항공,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항공권이 가격이 낮을 때 50유로로 왕복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방에 짐 제한은 있습니다. 이런 거로 왔을 때 조지아에 사업이라든지 뭐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오신다. 한달 살기를 한다. 아, 이런 데 있어서는 두달 살기, 한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거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지아는 나라는 작습니다. 남한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이 국토가 동서로 조지아는 깁니다. 한국은 남북으로 긴 반면 조지아는 동서로 긴데 약 동서로 약 350km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동서로 다 따지면 티빌리시에서 350km니까 전체적으로는 약한 500km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지아에 여행을 왔을 경우에 흑해, 그리고 만년설, 그리고 와인의 발상지, 먹을 거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 여행을 오신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적은 돈으로 유럽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그 여행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서로 틀립니다. 뭐 올드 티빌리시 같은 데 갔을 때 유럽풍의 느낌, 그다음에 러시아풍의 느낌도 좀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즈베기 이런 데 가시면 트레킹, 진짜 알프스의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쉐티, 샤틀리 이런 데 가면 정말 네팔이라든지 히말라야 같은 오지의 느낌을 받습니다. 조지아에서 약한 6년 전인가 여행했던 아주 유명한 여행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다녀봤던 나라, 정말 아름다웠던 유럽의 10개국 이상의 모습을 조지아에서 볼수 있었다 그럽니다. 드넓은 평야, 그다음에 산이 올라가면 보이는 호수, 그다음에 고원들, 만년설, 그다음에 끝없이 펼쳐진 밀밭, 그리고 포도밭, 이런 모든 자연의 풍광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정겨움을 주는 곳이 조지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지아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수천 명의 여행객들을 만나봤지만 그분들께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말씀은 조지아 여행은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쉽다. 다시 또 오고 싶다. 그러면서 나누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한국과 유사한 식물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다음에 풍경도 비슷한 풍경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달라지는 코카서스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겨움과 새로운 이색적인 맛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짜다 뭐 고수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지아는 모든 음식이 유기농입니다. 왜? 농약을 쳐서 많이 재배를 해서 어디 팔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돼지고기들, 소고기, 양고기 대부분 또 방목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음식을 할때 설탕을 쓰지 않습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건 너트, 호두입니다, 호두. 그래서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먹거리 또 돼지고기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여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향수병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돼지고기에 대한 먹거리, 사계절이 있죠. 그다음에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그다음에 독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짜짜라는 독주가 있죠. 그다음에 또 물이 좋다 보니까 일단 맥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술과 다양한 음식들 풍부하고요. 그다음 또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기본적인 조지아 사람들은 상당히 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와서 스스럼 없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6편 찍었는데 물론 이제 향후 더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 외에 더 좋은 내용들, 그 내용은 바로 여행을 오시라는 겁니다. 여행지로서의 조지아, 여행자로서의 살아가는 조지아의 여행은 정말 환상 그 자체입니다. 유럽 친구들은요, 조지아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냐면 히치하이킹, 걸어가 다니면서 차량을 세우는 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은 마시루트카라는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은 히치하이킹으로 조지아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친구들 자기들 나름의 와인이 있지만 조지아에서 맛본 독특한 조지아만의 와인,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정말 광활한 대자연들, 그리고 다채로운 조지아의 모습,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와인, 와인의 발생지인 조지아, 여기에서 여행을 하신다면 정말 가성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느낌을 갖고 알프스 같은 느낌을 갖지만 정말 저렴한 알프스, 저렴한 유럽. 그래서 굳이 이민이라든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 떠나서 그냥 와서 한 달 살아보고 좋으면 두 달 살아보고 두 달 살아보고 더 좋으면 6개월 살고 그리고 더 좋으면 1년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주변국 갔다 오면 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나에게 정말 좋다 그러면 몇 년씩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지아는 이민이라는 게 별도의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어떻게 오냐, 이민 비자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민 비자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셔서 여행을 하시면 그러고 나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행자지 않습니까? 진짜 언제 어느 날 저희가 갈지 모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15년 동안 살아본 조지아는 저희 집사람이랑 늘 얘기하지만 정말 가성비가 높다.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레스토랑들 또 아름다운 먹거리 좋은 호텔들 이런 데를 정말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더 다닐 수 있고 그런 생활 면에 있어서는 조지아는 여행으로서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 이제 추세가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추세들이 많은데요. 한 달 살기 이런 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6편에 걸쳐서 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행은 오세요, 여행을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구체적인 여행을 할 때 이로운 장점들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와인의 주산지 조지아의 와인에서 약 70%가량이 나오는 카케티 지역에 최근에 여러 그 호텔들, 레스토랑들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또 내년 시즌을 대비하고 하반기 시즌을 대비해서 와이너리 호텔에 와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지아 정말 여행하기 좋습니다. 7, 8월은 물론 좀 해가 뜨겁습니다. 다만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요. 특히 5, 6월 오시면 정말 야생화 천국을 보시고요. 10월달 오시게 되면 와인 축제, 그 다음에 단풍 이런 것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행을 오십시오. 조지아는 여행할 나라지 살아볼 나라, 사업할 나라는 아니다. 자, 조지아로 여행을 오십시오. 감사합니다.